안녕하세요, 김원식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거 바로 이거입니다. 짜잔. 제가 상자는 미리 뜯어놨는데 바로 논픽션.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. 특히 그 핸드크림이나 향 쪽으로 요새 핫한 제품인데 이 논픽션의 핸드크림을 제가 사봤습니다. 손이 제가 나이가 드니까 굉장히 건조해져가지고 제 핸드크림을 제 차에도 두고 사무실에도 두고 집에도 두고 곳곳에 가방에도 두고 한 6-7개를 돌려 쓰고 있는데 차에서 쓰는 게 다 떨어져가지고 사봤고요. 일단 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약간 친환경을 좀 생각을 했는데 상자가 좀 더 작아도 좋았겠다. 왜냐면 핸드크림 이게 안 크거든요. 이것도 어쨌든 쓰레기니까 친환경은 좋지만 요거 딱 하나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. 일단 패키지 마음에 들어요. 선물용으로도 하기도 굉장히 고급진 그런 느낌이 들고 여러 향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이번에 오픈 암스라는 향을 한번 제가 사봤습니다. 그 전에 쓰던 거는 상탈 크림을 제가 한번 써봤거든요. 근데 이번에 오픈 암스를 또 추천을 받아가지고 제가 한번 이 향을 사봤습니다. 50ml로 되어 있고요. 일단 포장 마음에 드네요. 선물할 때 참 좋겠다 이거. 저희 논픽션 특유의 패키지 약간 녹색에다가 하얀색으로 되어 있네요. 약간 뭔가 바르면 친환경 느낌일 것 같은 오픈암스라고 향이 딱 써 있고 크기는 50ml니까 이 정도 제 손보다 약간 작죠. 이 정도입니다. 제형을 보여드릴게요. 화이트 이런 제형 그 핸드크림에 가장 많이 나오는 아 이게 오픈암스구나. 내 팔을 열어줘. 너 요거를 바르면 내 팔을 이렇게 막 열 수 있는 그런 거. 향 약간 과일향, 플로럴 향도 좀 나는데 그게 너무 달콤한 향은 아니고 상큼달콤? 뭐 논픽션 거는 발랐을 때 끈적거림이 많지가 않아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요거를 제가 얼마에 주고 샀냐면 25,000원 주고 구매를 했고 50ml니까 그래도 꽤 오래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요거 향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시어버터와 비타민 E를 함유해서 끈적임 없이 빠르게 흡수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달콤 쌉싸름한 비터 오렌지 어쩐지 상큼 오렌지 느낌 났어. 내 코가 정확하거든. 잔잔한 네놀리 시원한 우디 노트와 한낮의 휴식 메인 노트가 비터 오렌지, 패티그레인, 네놀리, 전나무 그러니까 약간 숲 느낌을 살리면서도 오렌지 향으로 상큼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마음에 드네요. 이거 오픈암스 추천해주신 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나중에 괜찮은 제품 있으면 댓글로 추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사보고 또 리뷰해드리도록 할게요. 참고로 제가 많이 쓰는 건 요새 많이 쓰는 거는 이솝에서 나온 그 핸드크림 특히 약간 자두색? 약간 분홍색일까요? 되게 유명한 거 알죠? 뭔지 알죠? 그거 제일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템버린즈의 카모 이거 좀 쓰고 있는데 요 논픽션 것도 오픈암스 한번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추천 많이 해주세요. 그럼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안녕!